안녕하세요. 오늘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. 정말 경치가 너무 좋네요. 자, 여기는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. 소나무 숲이네요. 경치가 너무 좋아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봅니다. 날씨가 지금 겨울인데도 영상 날씨입니다. 날씨가 좀 포근하네요. 춥지도 않고. 물론 지금 날씨가 좀 흐린 감은 있는데, 그래도 날씨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포근해요. 이 소나무 숲이 상당히 멋지네요. 너무 멋져서 촬영을 해봅니다. 자, 여기에 이런 소나무밭이나 이런 데 이제 송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, 여기는 남쪽이기도 하지만은 남쪽이라 송이가 발견하기가 힘들어요. 있긴 있다고 하는데, 저는 아직 발견을 못 해봤습니다. 항상 산에 다니면서 여기저기 봐보는데, 이 소나무가 많이 있긴 있는데, 벗어나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. 지금. 참, 이런 날씨에 좀 약간 송이는 이게 좀 이쪽에는 좀 서리가 오는 이런 때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보기가 힘드네. 계속 그 산에 다니면서 보긴 보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. 그 산이나 산은 참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경치도 좋지만은 이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산에 올라가고 그런 게 너무 좋아요. 이런 그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죠. 예, 그런 운동도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산에 올라 다닌 지도 상당히 꽤 오래됐지만은, 참 좋은 것 같아요. 건강에는. 진짜, 제가 자신하는데, 제가 예전에는 그 배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, 이 산에 올라 다니면서 배가 많이 들어갔어요. 거의 배가 없다시피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산이. 여러분들도, 이 산을 다니면서 가끔 채집도 하면서 이제 보이는 알수 있는 것은 캐면 좋죠. 근데 이제 모르는 것은 캐면 안 되고 잘 구별이 안 되는 것은 잘못하다가는 독초라든가 독버섯을 채취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. 항상 이 산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참 좋은 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면은 또안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여름이나 가을철 이런 뱀 독사들이 상당히 많아요. 예전에는 독사들이 그렇게 보이진 않았어요. 그때 당시는 천적도 많았지만 땅꾼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뱀을 많이 잡아가지고 뱀들이 그렇게 그 위험한 뱀들이 많이 없었어요. 근데 지금은 이 땅꾼이 많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런 분들이 뱀도 잡지도 않지만 천적이 없어요. 그래서 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. 독사들이 많이 보여요. 진짜 참그 조심을 하셔야 될 거예요.
항상 그 뱀들이 있는 계절에는 이제 뭐 채취를 위해서 산에 올라간다든가 그러면은 높은 장화라든가 아니면 그 등산용 그 뭐라 그러죠? 발목 하는 거 있어요. 예. 발목에 차는 거 그런 걸 차시고 그 채취 하러 돌아다니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.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. 산이란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요. 뱀은 상당히 무섭죠. 아 너무 좋네요. 아 이런 산에 올라다니면 가끔 그 어떤 노래가 생각나기도 해요. 자연의 노래. 그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에 대한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. 예. 한번 그 곡을 한번은 불러보겠습니다. 아, 제가 원래 음악을 좋아해서 이 기타를 상당히 좋아합니다. 기타하고 노래. 아, 근데 산에 지금 기타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생음악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네,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제 힘찬 연어들처럼. 자, 불러보겠습니다.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오는 이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여러 갈래 길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꺼부러진 길일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난쉴수 있겠지. 여러 갈래 길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막막한 어둠으로 별빛조차 없는 길일지라도 포기할 순 없는 거야. 걸어가다 보면 뜨겁게 날 위해 부서진 햇살을 보겠지. 그래도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란 걸 알아. 수없이 많은 걸어 가야 할래 앞길이 있질 않나. 그래 다시 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그 모든 일들을 감사해 하겠지. 보이지도 않는 끝 지친 어깨 떨구고 한숨 짓는 그대 두려워 말아요.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걸어가다 보면 네, 여기까지 불러보았습니다. 아, 지금 산에
그 좀 올라오다 보니까 좀 숨이 차네요. 아 정말 오늘 상쾌하고 너무 좋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